자, 다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논리 맥락 다시 한번 잡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왔어요?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있다. 그래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 기준을 했고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행정주체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기본강의에서 하지만 행정주체는 누구누구 있어요? 국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협의회 공공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논란이 없이 행정주체인데 그런데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즉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무수탁사인은요 공법관계 중에서 공법관계의 핵심이 되는 행정주체가 누구누구 있느냐 그 중에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공무수탁사인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연결점, 이런 연결점이 맥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은 어떤 실익을 갖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보면 공무수탁사인은요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인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결국 논란이 되는 것은 행정주체일 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 줄여 쓰겠습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피고 적격이 되는 거고 행정청일 때는 항고 소송의 피고 적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논리 맥락 나왔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냐 행정청이냐의 논의 실은 어디 있다. 소송 구조에서는 소송 요건 중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 논의 실이 있다. 이게 바로 논리 맥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수탁사인은 결국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수탁받은 이 수탁은 나중에 기본강의 뒷부분에서 위임위탁 파트에서 강론에서 배웁니다. 결국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로서 행정주체가 될 때는 당사자 소송의 피고가 되고 대적 처분을 행할 때는 행정청으로서 항고 소송의 피고가 된다. 논리 맥락,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다. 이게 바로 논리 맥락입니다.